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조할 것 같아요. 별로 맛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럴 것 같은데. 간편하게 먹어야 되면 맛에 신경 쓸 수도 없을 것 같고. 후셔 지겠지? 나라라 다 붙나?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열다탑 좋아. 약간 시리얼처럼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많이 부시면 녹아버릴 것 같아. 맛있는데요? 단데요? 이거 집에서도 해먹을 것 같은데? 그니까 빵이랑 비교의 그 고소한 맛이. 뒷맛이 진짜 맛있다. 나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약간. 너무 맛없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아니 이게 약간 내가 눅눅한 걸 싫어하거든. 근데 들어가자마자 눅눅해지니까. 이렇게 먹으면 약간 촉촉한 아이를 먹는 듯한 느낌? 맛이 한 끼 해보셨네. 되게 맛있나 보다.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너무 이게 죽 같아요. 과자가 다 안 부서져서 바삭함과 눅눅함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다. 콘플레이크보다 맛있는데요? 약간 양념치킨 냄새인데? 양념치킨. 밑에 흰밥이 안 섞여. 이렇게 해줘야지 어쩌고. 신맛. 오, 야, 와. 내장 같아. 오호! 그 라면 맛 나요. 라면 맛. 비빔라면. 설탕 많이 넣은 고추장에 밥 비빔맛. 어, 진짜 맛있다 이거. 약간 이건 약간 내 취향. 저는 비행기에서 주는 고추장 맛이랑 똑같은데요. 맛있는 것만 다 넣은 거 아니에요 이거? 라면 스프 넣듯 이걸 넣으면 좀 맛이 살아나는? 왜냐면 이거는 이 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맛이에요. 아니요. 뭔가 씹혀. 짜파게티 고구마는. 비빔면 라면. 그거는 라면 맛 나는데? 말 좀 해. 진짜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 어? 내가 상상하는 케이크랑 다른데? 응? 엥? 왜 이렇게 딱딱해? 케이크 맞아. 돌이야 돌. 그냥 뜯어 먹는 거예요? 뭔가 여기 파운드 케이크라고 써져있어서 진짜 엄청 기대했는데. 첫인상은 약간 다이어트 음식 같은. 과자도 아니고 빵도 아닌. 여기다 맞다 싶으면 맛있어. 그렇지 않아요? 인정. 여기다 뭔가 저거 밥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잖아요. 어, 맛있는 게? 맛있다. 그 두 개씩 들어있는 거 있는데. 맞다. 마가렛즈! 약간 마가렛즈. 마가렛즈 안쪽에 속 그 맛이에요. 대박. 마가렛즈 맛. 속이 엄청 많은 맛. 아 마가렛즈 맛. 맛있다 이거. 팬케이크 만드는 재료로 빵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음반. 와 진짜 약간 오랫동안 에너지가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설탕이랑 밀가루랑 그 탄수화물을 그 막 눌러놓은 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또 어떻게 밥이 되지 이게? 근데 일단 고소한 냄새가 나요. 뭔가 참기름 냄새가 나요. 아 밥은 좀 이상할 것 같아. 밥은 뭔가 햇반이랑 느낌 다를 것 같잖아요. 약간 푸석푸석해 밥이. 아 이거 되게 먹기 싫게 생겼다.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럼 이제 곧 있으면 이걸 먹어야 된다니까. 짤 것 같은데? 개뽁.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짜파게티 안에 플레이크에 이렇게 생긴 똑같이 생긴 고기가 있거든요. 된장찌개 밥 비벼 먹는 건데. 근데 거기 그렇게 막 힘들게 막 아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먹으면 맛있겠다.
여기다 맛다시 넣으면 맛있겠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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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다시 넣으면 맛있겠다. 더 씩씩하게 이렇게 일해줘서 우리가 발 뻗고 편하게 밥도 먹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국군장면 여러분 항상 저를 위해 써주시고 열심히 일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곧 있으면은 할 테니까 아자자 화이팅.